이데일리온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. 분위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요.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마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4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. 아마존을 비롯해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의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좀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하지만 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지금 소폭 하락해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하락세가 이어진 요인은 종목들의 요인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시장의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흐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이 부분들보다는 한국 증시의 좀 디커플링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들도 강하게 하방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좀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간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국 증시도 재차 반등 흐름들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서 좀 분류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사료주, 그다음에 육류주, 그다음에 팜유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섹터별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더해서 정책주로서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기성을 만들어내고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책주와 인플레이션주를 또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선호주를 좀 꼽아볼게요. 공략주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? 오늘 장에서는요. 네, 오늘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사실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.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시 또 재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비천연 아미노산을 생산을 하고 그다음 반도체 칩과 PCB 설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아미노로직스가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뭐 반도체 칩이라든가 PCB 설계 모멘텀보다는 비천연 아미노산 생산을 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최근 원자재와 광물 가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천연 아미노산의 대체제로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올 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기에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로직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매수가는 현재 가격 2,400원에서 저점 2,30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고요. 단기 관점이기 때문에 목표가 좀 짧게 잡아서 2,550원 그리고 손절가 2,2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미노로직스 좀 흐름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하루 동안에 좀 변동성이 있는 주가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기도 하거든요.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 반등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. 우리 앵커님께서 보셨듯이 조금 윗꼬리가 좀 많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권에서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권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고 손절가를 잡아가신다라면 오히려 윗꼬리가 다시 달릴 때,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윗꼬리를 좀 염두에 두더라도 수익권을 좀 바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쫓아가기보단 조정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네요. 목표가 2,55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